첫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주식회사 펫문과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반려동물 고령화와 분실, 유기에 따른 반려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마포구가 주식회사 펫문과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노력과 마포구 반려가구에 한하여 할인율 적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 사업은 가속화되는 반려동물 고령화와 분실, 유기에 따른 반려인의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키우시던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 저희가 세레모니와 화장을 진행해주는 업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차는 세레모니카라고 저희가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전화 주시면 자택으로 가서 안에서 저희가 염도해드리고 수의도 입혀드리고 예식을 해드리고 세레모니를 진행하는 그런 이동형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이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차로서 반려동물 떠났을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편하게 반려동물 화장을 해드리고 아이 유골을 수습해서 스톤이나 유골함으로 만들어드린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